제가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네, 네가 내가 가사를 수정을 한 부분은 이제 빌보드 아무래도 어워드에서 첫 월드 프리미어를 하는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의 발음이 이제 영어로 어쨌든 들렸을 때 N-word라고 하는 것과 발음이 유사하게 아니 거의 사실은 거의 똑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너무 그 듣는 미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많이 저희 임의로 수정을 해서 다시 가사를 암기를 정말 미안하게도 제이홉과 우리 슈가 형이 너무 고생을 해줬고요. 애프터 파티 뭐 혹시 그쵸 뭐 애프터 파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빌보드 무대가 끝나고 사실 뭐 할 것들이 꽤 많아요. 네, 뭐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애프터 파티보다 더 좋은 게 사실 그런 팬분들과의 그 끝나고 나서의 그 소통 부분에서도 되게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그냥 저희들끼리 같이 그냥 소소하게 그냥 같이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런 분위기가 더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애프터 파티보다.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다들 피곤해합니다. 네. 시차 때문에 네. 피곤해하고요. 잠이 네. 더 중요합니다. 네. 다른 것보다 좀 더 고마웠던 것은 이미 저희가 톱 소셜 아티스트 상에 후보에 올라갔다는 게 저희는 이제 다 어쨌든 팬분들 덕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상식을 하기 전부터 멤버들이 상을 받든 안 받든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는 팬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팬분들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되게 제가 더 고마웠던 것 같아요. 그게 저희들의 애프터 파티죠. 네. 네. 우리들의 애프터 파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습니다. 이제 무대를 하고 상을 받은 것만큼 좋았었던 게 바로 그 아티스트를 만났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진짜 제가 좋아하던 아티스트를 많이 만났어요.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고 퍼렐 윌리엄스 그리고 뭐 DJ 칼리드, 릴 펌, 뭐 존 레전드 정말 많은 아티스트를 만났었는데 좀 너무나도 뿌듯하고 영광이었습니다. 다시 정말 좋은 기억이었었어요. 네, 뭔가 많은 셀럽들을 만나고 또 그 셀럽들이 저희의 팬이라고 해주니까 좀 너무 많이 신기했던 것 같고 또 그 시상식장에서 이제 TV 광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마다 뭔가 저희 자리에 이제 찾아와 주셔서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엄청난 가수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존 레전드도 아마 돌아가서 자랑했을 거라는 얘기 다시 한번 좀